여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국파범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부께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통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희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생일과 함께 평양을 출발,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 비엔나, 베오그라드를 거쳐 28일 바그다드에 도착해 폭탄의 폭발 시각을 9시간 뒤로 조작해놓고 칼기 올랐으며 폭발물을 선반 위에 놓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림으로써 11월 29일 오후 여객기가 폭파돼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칼 858기 사고의 원인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은 31년의 슬픔과 아픔을 정부는 왜 외면합니까? 가족들은 31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고 또 묻고자 합니다. 전두환은 무지개 공작을 기획하여 칼 858기 사건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색과 조사는 뒷전인 반면에 13대 대선 전날 1987년 12월 15일에 김현희를 한국에 데려오는 공작에만 공을 들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외무부 비밀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김현희를 만나고자 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TV 조선에 출연하여 자신을 진짜 범인으로 믿어달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지만 왜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31년 내내 단 한 번도 추모제에 오지도 않으면서 사죄를 운운하는 김현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그토록 찾아달라고 요구했던 그 자네가 이렇게 겨우 한 조각 돌아왔어요. 이 자네가 22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자네를 숨겼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자네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 자네의 많은 부분이 달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미얀마 주민들이 고무상에 팔아먹고 이러한 몇 가지 자네는 그들이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자네를 검증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국토부가 이런 돈도 없습니까? 자네를 갖다 줘도 외면하는 이런 국토부, 우리가 이런 국토부에게 혈세를 내고 그런 놈들에게 우리가 월급을 주고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놈들입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고 국민들이 했고 방송사가 했습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자리를 갖다 줘도 필요 없다고 하고 실기 없다고 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이 진실은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새끼들이 공무원들이고 그게 나라고 정부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다녀요. 형님도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밑에다 넣고 가시는 거니까. 아니 그지 아무도 안 견뎌 왜 이렇게 쭉 들어가고 배우는데요. 늦지 말고요. 늦지 말고. 아니 그러면 확인을 하세요. 그 사람 있는 종류를 확인을. 확인. 아니 아무도 안 계신다는 예. 것까지 알면서 왜 출동경호를 해요? 아니,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국민들이요. 누가 있어요? 다른 분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기를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입장은 뭐 이게 뭔데? 살인마가 뭔데 이 무기를 갖다 이런 얘기를 가 있어? 그러지마. 집고 계시는 데가 그러지마. 근데 여기 통장 없어요? 통장 없냐고? 모르죠 저도. 아니 이런 건 아니요. 연락 아니 초인정 없냐 그래요. 형 같이 모르냐? 이거 버릴 거야? 아니 어쨌든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끔 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저 여기 살인단데 여기 뭐 거기다 어떻게 뭐 들어가게 했겠어요? 안에 이렇게 격자가 다 있어요. 밑에는 공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어차피 누구 떨어질 거 아닙니까? 형이 있다. 와.